강강불 흠경용토 산략산계나 화장수에 비로단 나진 법신 신제 생법보다나 삼문이 지래구 천년대세 Thank you.
화엄경, 금년에 벌써 강의는 11번째인데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화엄경 공부하는 이 정진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스님들의 그 공부하고자 하는 그 성의에 저도 힘이 나고 또 연구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다른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에 관계되는 어떤 생각이나 기타 자료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 스님들에게 함께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로서 늘 이제 왕복설을 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왕복설은 환경을 내용을 압축한 그런 그 서문과 동시에 불교의 글로서 최고의 명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아주 신심은 납니다만은 또 그 속에 정말 담겨 있는 불가사의한 그야말로 뭐라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뜻을 그 드러내서 여러 스님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했듯이 전법사에서 이걸 이제 책상 앞에 세워두고 늘 읽으시라고 하는 뜻에서 또 이제 그 글자 체가 좋아서 이체대로 사경하기도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해서 읽고 쓰고 사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오묘한 뜻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러면서 간혹 무릎을 치면서 아하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말로는 사실 제대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신심나신 스님께서 이렇게 손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읽고 쓰고 하셔서 그 깊은 의미를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왕복서 네 번째 사사무회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저 앞에부터 사사무회의 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흔히 시편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편문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서문에다가 두 구절씩 두 구절씩 해서 그 시편문을 다 담았어요. 처음에 보면 세 번째인데 미세하게 서로 수용하면서 제자리에 있다 그랬어요. 미세 상용 알림문 이런 것은 이제 익숙해야 됩니다. 미세 상용 알림문 시편문의 이름이죠. 이걸 이제 청양 스님께서는 그 서문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병년 재현은 유필개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병년 환하다 환하여 재현 다 나타났다 환해서 다 나타나 있다. 그 다 나타나 있는 것이 아주 작은 그 겨자씨가 말하자면 마치 겨자씨를 담은 병과 같다. 유리병 아주 투명한 유리병에다 겨자씨를 잔뜩 담아 놨을 때 그 겨자씨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병 안에 들었으니까 그 안에 다 수용하고 있는 거죠. 제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미세합니다. 큰 미세한 것이 그대로 다
낱낱이 독립해 있으면서 또 제자리에 그렇게 있다. 이건 이제 세상 만사, 사람이면 사람, 사물이면 사물, 이 삼라만상 모두가 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존재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구족 상응무인데, 동시에 구족하여 서로 상응한다, 그런 뜻인데, 구족 동시는 방지해적이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구족한 것은 바닷물의 물방울과 같다. 말하자면 한 방울의 물 속에 어떻습니까? 그 드넓은 바다의 짠맛이 그 한 방울 물만 맛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닷물,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방울 속에 그 넓고 넓은 바닷물의 그 많은 양, 그 더 넓은 바다가 그 한 방울 물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한 방울 물의 의미만 알면은 더 넓은 바다를 다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표현이 아주 근사하죠.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사람도 각각이고, 만물도 각각이고, 차별된 입장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한없이 차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우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우주 공간 속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질이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광물이나 식물이나 이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만 딱 들면은 그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까이로 이제 압축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님들 하면 스님 한 스님이면 다른 스님들을 다 알 수 있고, 또 한 집안 하면은 한 집안에 한 사람, 가족 한 사람이면 그 집안을 다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길도 있어요. 그걸 좀 더 확대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말하자면은 나뭇잎 하나로서 충분히 이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구족 동시는 방지 해적이라. 참 그 표현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걸 뭐 철학적으로 어떤 그 이치를 가지고 풀면은 구차하죠. 아주 그 설명이 깁니다. 또 그래봐야 썩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족 동시는 방지 해적이라 이렇게 여덟 글자로 딱 표현하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사실은 동시에 구족해 있다. 비유하자면 그 넓은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것이다. 한 방울의 바닷물을 통해서 그 넓은 바다의 성질을 다 알듯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복설을 명무이다, 명무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다상용 부동무인데,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수용하여 하나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일다무에는 등 허슬지 천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와 많음이 걸림이 없는 것은 텅 빈 방에 천 개의 등불을 밝힌 것 같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 지금 등불이 상당히 여러 개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켜도 이 방 안에 비록 어둡긴 하겠죠. 그 하나의 등불의 불빛은 이 공간에 꽉 찹니다. 두 개를 켜도 역시 꽉 찹니다. 세 개를 켜나 열 개를 켜나 백 개를 켜도 그대로 전부 꽉 찹니다. 절대 싸우지 않아요. 10개를 켰다고 해서 여기는 내 자리다, 여기는 네 자리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가지고 다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공간의 모든 사물들은 전부 무예예요.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 할 일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사무예, 환경의 궁극적 이치는
사사무에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량스님이나 과거 화엄학자들은 보살행에 두질 않고 사사무에다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행도 결국은 사사무에를 이해했을 때 진정한 보살행이 나오고 진정한 보살행은 사사무에의 경지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야말로 동체대비의 입장에까지 갔을 때 진짜 그건 이제 보살행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일다무에는 등 허슬지 천등이다. 천개의 등을 빈 방에다 켰을 때 서로서로 한 등의 그 경계를 다투거나 내 자리, 네 자리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이미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틀과 자기의 잣대를 다 만들어 놓고 옳다 그러다 하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화엄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서의 안목보다도 가장 우수하고 가장 뛰어난 안목이 화엄의 안목이다. 환경의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했을 때 기가 막힌 그런 그 의미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은행 구성문 이 표현도 또 근사하죠. 비밀이 숨고 드러남이 함께 성립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사람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숨고 나타남이 함께 성립되면 마치 가을 하늘의 반달과 같도다. 반달이 라고 해서 그 달이 어디 기울어진 겁니까?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단 가렸을 뿐이지 달 그 자체는 전혀 손상이 없는 거라고요. 뭐 혹시 우리가 일식 월식을 보더라도 잠깐 이렇게 그 위도가 달라져서 가렸을 뿐이지 그런 사실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드러난 그 모습 그게 여러분들 전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숨은 게 더 많습니다. 그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씨앗이 있다고 합시다. 그 씨앗이 예를 들어서 장미꽃 씨앗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 씨앗 속에는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속에는 저 푸른 하늘도 있고 새싹도 있고 꽃도 있고 푸른색 붉은색 온갖 색깔이 그 씨앗 속에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죠. 드러나 있는 것 같으면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연꽃 불교에서는 좋아하는데 연뿌리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저 흙투성이고 참 아무렇게나 막 생겼잖아. 지 생기고 싶은 대로 생긴 그 연근 거기서 그 아름다운 만고의 아름다운 그 연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미 그 연근 속에 연꽃이 있어요. 연꽃이 있다고요. 연꽃은 은이야. 근데 현은 뭐라고? 연뿌리야.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 이치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나는 늘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만물이 그대로 부처다 이런 표현은 환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대로 부처다. 그럼 법화경 입장에서는 나는 한 걸음 양보해서 법화경 입장으로는 사람이 부처다. 사람에게로 축소시켜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만물이 부처인 것은 우리가 얼른 수용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정말 그게 우리의 어떤 그릇에 얼른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처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실천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 이제 다 이제 최상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환경 또 법화경과의 또 다른 차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은연 구성은 사추공기 편으로 얼마나 시적입니까? 그 하나하나 글자 놓인 것을 보십시오. 참 잘 표현했잖아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달하면 경계문인데 인달하의 그물과 같은 경계 그렇습니다. 이 역시 모든 존재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역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거듭거듭 서로 비춤은 재석천 그물에 구슬을 드리움과 같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 등불 이야기가 앞에 있었습니다만 등 허실지 천등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모든 존재는 서로 사귀어서 비춥니다. 서로 뒤섞여서 비추고 있어요. 서로 그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직해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손에서 손가락과 같이 나와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은 나에게 보면은 손에 손가락과 같은 존재. 그게 다른 존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같은 존재야 또. 같은 존재이면서 또 엄밀히 또 이야기하면 약간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그게 이제 제망지 수주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그 인다라만 경계 뭐 인다라 뭐 이런 말을 잘 하는데 재석천의 천궁을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은 아주 뛰어난 그 보석으로 짜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보석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수억만 개의 보석으로 짜져 있는데 서로서로 그 빛이 반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시다. 뭐 다이아몬드예요 사실은. 다이아몬드로 수억만 개의 다이아몬드로 그물을 짰는데 서로서로 이쪽 다이아몬드가 저쪽 다이아몬드에 비치고 저쪽 다이아몬드가 이쪽 다이아몬드가 비치는 거예요. 서로서로 비춰줍니다. 비춰주고 비춰받고 그게 이제 중중교형이야. 서로 사귀고 얽히고 하면서 비치는 거죠. 그게 이제 재석천 그물의 드리운 구슬과 같다. 참 청량 스님의 그 깨달음과 또 뛰어난 그 글솜씨를 한껏 표현한 것이 참 이런 데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세 개법 이성문 시편문 이름으로는 그런데 10세로 나누어진 법이 다르게 이루어짐 그랬어요. 우리가 9세 10세 호상적 이런 법성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래서 9세야. 그리고 또 그 전체를 합해서 현전 1년. 그래서 이제 10세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염념원융, 순간순간이 원융하다. 순간순간 속에 무한한 과거가 포함되어 있고 무한한 미래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순간순간 원융하면 전업 꿈에 세상이 지나간 것 같다. 유성몽지 견세. 전업 꿈에 세상이 지나간 것 같다. 내가 이제 강하면 이제 여기서는 직역으로 번역을 했는데 잠깐 꿈 뭐 한 5초, 10초 꾸는데 거의 뭐 일생을 꿈꿀 수도 있고 몇 시간 내지 하루도 꿈꿀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5초 10초인데 우리 저 그 이광수 꿈이라고 하는 소설에도 그 스님이 종을 한번 저녁 종을 딱 쳤는데 종을 한번 딱 쳤는데 예불을 하면서 종을 쳤는데 그 종소리가 시작해서 끝나기 전에 일생을 살잖아요. 일생 수십 년의 일생을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일생을 산 꿈을 그 안에 종소리가 아직 끝나기 전에 다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을 깨고 나니까 아직도 그 종소리가 끝나지 않았어. 이 유성몽지 경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서서 꿈 이야기를 이끌어오지 않더라도 한 순간 속에 영원히 있습니다.
한순간 빼버리면 영혼도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참 이런 이치를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리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염념원용은 유성몽지견세로다. 이게 얼른 납득이 안 가면 한 100번 쓰면서 읊조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에 의자여 법을 드러내어 이해를 낸다. 탁사 현법 생해문 그랬습니다. 어떤 사상적인 현상적인 그런 데다가 의지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해를 이제 갖게 되는데 법문 중첩은 야운기 장공이라 그랬습니다. 이 화엄경 법문은 정말 중첩이요. 중중중중중중하고 첩첩첩첩첩첩한 게 화엄경 법문이라. 그동안 우리가 세주명품 지금 아직도 그 덜 끝났지만 이게 아직 서론에 해당되는데 무려 10달을 했고 11달째 12달을 해야 이게 겨우 이제 세주명품이 이제 끝날 정도예요. 그런데 보았듯이 계속 이게 10번씩 한 보살이 나오면 꼭 10보살을 채우고 개성 한 개성이 나오면 꼭 10개의 개성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법문이 중첩입니다. 첩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화엄경의 안목으로 본 세상 그 세상은 전부 이렇게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 법문이 중첩한 것은 마치 저 드넓은 하늘에 멀고 먼 하늘에 구름이 무얏무얏 일어나는 것 같다. 끊임없이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또 다른 모습 같으면서 또 그 같은 구름. 우리가 여기 저 그동안 이제 뭐 읽어본 개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아요. 앞으로 또 나올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이면서 또 비슷비슷하게 그야말로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법문이 중첩한 것은 화엄경 법문이 중첩한 것은 마치 저 드넓은 창공에 구름이 여름날 구름이 막 그냥 뭉게뭉게 일어나는 그 모습 청량 스님이 환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참 표현이 아주 근사하죠. 그런 이런 것은 설명으로 해봐야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냥 느끼는 거야. 저 창공에 여름날 구름이 무엿무엿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서 거기에 가깝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깝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느끼는 거죠. 환경도 나는 늘 그렇게 합니다. 설명이 이것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저 글 뜻을 글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많이 읽고 많이 써서 느끼는데 그 환경의 맛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문 마지막 제장 순잡 구덕문 그랬어요. 여러 장의 순수함과 뒤섞임으로 덕을 갖춤 그랬습니다. 장이라고 하는 말이 환경도 본문에도 참 자주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새겨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새겨져 있다. 그 속에 스며 있다. 여기서 우리 탁자나 뭐 우리 무슨 저 법상이나 무슨 심지어 주장자 심지어 저기 죽비 하나에도 우리가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각되어 있는 것, 뭐 연꽃도 조각할 수가 있고 사자 모습도 조각할 수가 있고 대도 조각할 수가 있고 뭐 메란국죽 다 조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이라 그래요. 그 난초를 조각했으면 난초 아니잖아요. 근데 난초 그림이 거기에 들어있어. 장. 갈무리 되어 있어. 장이야. 그 앞으로 이제 사자자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 부처님이 앉으신 사자자에는 뭐가 어떻고 하는데 전부 사자자가 그렇게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만행분피는 만행, 육도 만행,
여기 화엄경에서는 십도 만행입니다. 육바라밀을 일반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화엄불교에서는 십바라밀을 이야기하죠. 그 십도 만행입니다. 십도 만행이 아름답게 펼쳐진 것은 비단 위에 꽃을 평과 같다. 화계 금상, 우리가 금상첨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금상첨화, 화계 금상,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 본래 우리가 갖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완전 무결한 비단이에요. 완전 무결한 그 거기다 꽃을 새겼든 안 새겼든 상관없이 비단으로서 그 값을 다 합니다. 근데 거기다 꽃을 또 새겼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본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대로 부처님이에요. 그대로 보살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다음에 방월, 역지, 방편, 서원, 역, 힘,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열 개의 바라미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행해 간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수행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본래 완전 무결하고 좋은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거기다가 공덕을 닦는다. 좋은 일을 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여법 실천, 법과 같이 실천에 옮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이게 화엄경입니다. 화엄 뭡니까? 꽃으로 수놓다, 장엄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 존재는 완전무기라고 아주 훌륭한 존재예요. 아주 훌륭한 존재인데 거기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십도 만행을 닦아간다면은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뭐 스님 하면 백점이 일단 거기다가 승려의 본분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경을 공부하든지 열심히 승려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어떤 수행 정진을 했을 때 훨씬 빛나죠. 스님 가면 100점이야 무조건. 신도들은 뭐 속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100점 따고 들어간다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정말 열심히 정진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게 생활할 때 그때 그 모습은 뭐 정말 일반인들이요, 일반인들 아무리 선한 일 해봐야 빛이 덜 납니다. 그런데 스님이 선한 일을 하면 훨씬 빛이 나요. 그야말로 금상첨화야. 비화계 금상이라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사한 표현 아닙니까? 참. 만행, 십도 만행을 아름답게 펼치면 비단 위에 꽃이 핀 것 같다. 청양스님 아주 그리 이렇습니다. 이런 것으로서 말하자면 화엄경의 그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복선은 여기까지 하고 92쪽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오라 전체 80권 중에서 5권째입니다. 이제 뭐 기껏해야 10분의 1 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죠 뭐. 세유묘원품 제1지 오라.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9품 중에 제1이라는 뜻이고 품의 크기에 따라서 뭐 5권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21권짜리 저 뒤에 이제 마지막에 입법계 품은 21권이는데요. 어떤 것은 몇 품이 합해가지고 한 권이 되기도 하고 참 그것도 일정하지 않게 아주 그 뭐라고 할지가 그 화장장엄 세계의 그 어떤 현상을 품의 각각 다른 모습으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만, 원만하다고 하는 뜻에서, 모든 것은 그대로 원만하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제, 그 만수를 표현했고요. 여기는 이제 제1주와 제10신 위중 그랬습니다. 10신 만심에 제1주가 돼요. 발심주가 됩니다. 10신. 열 가지 믿음이 가득 차면은 그것이 그대로 발심주야. 믿음이 가득 찼을 때, 믿음이 완전 무게를 했을 때 비로소 발심이야. 그리고 발심이 뭐라고? 초발심시 변성정각. 바로 정각이야. 그래서 여기 제1주와 십신위중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화엄경 그 52위의 그 시작이면서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사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불교에는 보살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되는 보살이 보현보살, 문수보살입니다. 물론 관음보살, 지장보살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보살로서는 관음지장도 있습니다. 그 화엄경에서는 보현과 문수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치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데, 대개 지혜를 이제 그 우선으로 하는 경전은 문수보살을 많이 이제 등장시킵니다. 물론 이제 화엄경에도 문수보살이 나오죠. 그런데 실천을 우선으로 하는 경전은 보현보살이 훨씬 그 상수가 돼요. 여기도 보면 보현보살이 상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화엄경의 그 주된 뜻은 말하자면은 보현보살의 실천 행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 있어서 또는 화엄경에 있어서의 보현보살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말해서 법화경은 화엄경보다 조금 뭐 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다른 점은 법화경은 지혜를 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앞에 나와. 화엄경은 실천을 우선으로 해요, 사실은. 그래서 최후의 보현 행원품,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으로서 화엄경의 결론을 맺으면서 따라서 불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 깊이 이해해야 할 일이고, 또 여기도 이제 늘 이제 종종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보현보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가지 넓을 보자 십보보살이 있어요. 이걸 이제 동생중 그래요. 동생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이제 이생중이라고 해서 각각 보살 이름이 다른 학렬이 없는 그런 보살이 10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또 이생중 그래요. 그러나 동생중이나 이생중이나 모두 보살을 다 합했을 때 최상수, 제일 우두머리는 보현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현보살. 세상도 그래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얼른 일어나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성공하고 뭔가 일을 저지르고 또 일을 성공합니다. 해치워요. 실천에 옮긴 사람. 뭐 말하고 뭐 궁리하고 짜내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일어서서 걷는 것, 일어서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게 인생이다. 환경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현보살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현보살의 득법을 보면은 조금 짐작합니다. 부차 보현보살 마사론 이 부사의 해탈문 방편해 그랬습니다. 부사의 해탈문인 방편의 바다에 들어갔으며 또
열에 공덕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불가사의 이 방편이 뭡니까? 중생 제도하는데 필요한 방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방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사의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불가사의 해탈문인 방편의 바다에 보현보살이 들어갔어. 그리고 열에 공덕해 부처님이 실천하신 그 공덕, 부처님이 지으신 그 공덕,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된 그 공덕해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보현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요, 사실은 년년세세 공덕 짓는 일입니다. 세세 연년 공덕 짓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참 부처님을 만났고 불교 같은 천하에 둘 데 없는 이런 가르침을 만났을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공덕 짓는 데 있다. 우리 공부하는 거 이거 역시 좋은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공덕 짓는 일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덕 짓는 일이다, 복 짓는 일이다 이렇게 해도 그건 뭐 거의 100점짜리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쭉 이제 열 가지를 나열합니다.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엄정일체 불국토야. 일체 불국토를 잘 장엄을 해서 중생들을 조복해가지고 구경에 끝까지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널리 일체 열의 처소에 나아가서 공덕을 구족하게 닦아 그런 경계인 그 해탈문이고,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일체 보살지에 지를 세워 알립이란 말이 잘 나오는데 세운다는 뜻입니다. 일체 보살의 지위를 세운 모든 큰 원력의 바다다. 보살의 지위하는 것은 52위의 지위점차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보현법계, 법계에 널리 나타난 미진수 무량신.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이와 같은 그런 그 해탈문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 열애가 닦은 공덕해 들어간 분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연설 변 일체 국토한, 일체 온 일체 국토에 두루한, 일체 국토에 두루한 불가사의 차별 명을 명이다 이 말이야. 연설이 부처님의 그 법을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는데 일체 국토에 두루해. 그게 얼마인지 몰라. 불가사의야. 불가사의한 차별한 그 이름들이다. 또 해탈문이 있는데 일체 미진 가운데서 무변제보살을 다 나타내. 무변제보살들을 다 나타내는 신통경계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념 가운데 삼세의 겁에 성괴사를 나타낸다. 성주괴공,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주괴공의 그 사건들, 사연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보살 재근해가, 일체보살의 모든 근기의 바다가 각각 자기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보살의 그 어떤 그 근기가 자기 경계 속에 다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해탈문을 가지고 있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능히 신통력으로서 가지가지 몸을 화연해. 가지가지 몸을 화연해서 무변법계, 온 무변법계에 두루 하는 것이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살의
수행법이 차지한 문으로 일체 지 광대 방편에 들어가는 것을 현시하는 문이다. 나타내 보이는 문이다. 저 앞에서 여러분 봤듯이 한 보살이 한 해탈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현보살 한 분에게는 열 가지 해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은 하나하나의 해탈문만 하더라도 뭐라고 참 다 표현할 수 없을 만치 아주 위대한 그런 그 어떤 실천행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열 가지 해탈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서 아니 불교에서 진정한 불교에서 보현행 보살행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이 보현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광불 허음경용 보살약산계나 화장수수에 비로단 나진법신 신제세금보다나 삼문이 주래 구천년대생